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역시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워. 와, 말도 안 해도 이거 지 혼자 하네. 치사하게. 어, 추워. 야, 히터나 크고 춥다 그래. 히터나 크고. 오늘 컨텐츠는 뭘까요? 오늘의 컨텐츠는 겨울 길거리 음식 특집. 그리고 오늘 게임 방식은 각 음식마다 게임을 통해서 이긴 사람만 겨울 음식을 먹고 못 이긴 사람은 손가락만 빠는 걸로. 그래서 오늘 약간 저희 겨울 특집으로다가 이렇게 딱 이것도 했고 이거 뭐야 이거 장갑도 하고 했어요. 사이클롭스. 리액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여가지고. 자, 첫 번째 음식 뭐죠? 첫 번째 음식은 뭐냐? 붕어빵! 이것도 겨울에 하면 빠질 수 없는 별미죠? 그렇죠. 네. 겨울에만 보이는 겨울 길거리 음식 대표. 먼저 두 문제 맞춘 사람이 드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안내 일기에서 안내가 쓰던 책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안내문. 안내가 쓰던 안내데스크. 아, 안내데스크. 안내 일기 안내가 심하다는 소리가 있어요. 안내 실종. 어. 자, 죄송합니다. 이 장면은 방송에서 안 내요. 지하철에서 한 열에 앉을 수 있는 최대 정원은 몇 명일까요? 7명. 정답. 아, 나도 알고 있었는데. 프로 지하철러거든요. 붕어빵은 제열. 제열. 우와. 우와, 물고기. 오, 내장. 오, 스멜. 오, 스멜. 단팥 스멜. 아. 이게 약간 오래되면은 종이가 이렇게 눌러붙어요, 붕어빵에. 그것도 그게 별미예요. 어! 어, 야, 붕어가, 어! 내 취향 아니야. 이게 왜 취향이 아니지? 너무 짱짱. 난 단팥이 좋아. 야, 입술에 왜 단팥이 벌써 묻어있냐? 난 까만 게 좋아. 얼마나 먹은 거야? 야, 이걸 이겨야 되네. Let's go, party. 이거는 핫도그. 핫도그. 핫도그 TV의 핫도그. 이거는 닭꼬치. 닭꼬치. 와, 냄새 봐. 아, 나 이건 이겨야 되겠다. 진짜 이겨야겠다.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로 가수 DJ DOC의 노래 제목에도 쓰인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? 접촉산주. 땡! 공기동 효과. 힌트 드릴까요? 네. 법칙. 머피의 법칙. 정답. Let's go, let's party.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잠을 자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이미자. 정답. 그 사람은 이미자. 야, 이미자는 한국에서 제일 빨리 자는 사람이야. 어?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저 슬리피야. 옛 조선 시대에서 얼음을 관리하던 관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서빙고. 땡. 어? 빙고? 정답! 빙고! 빙고! B-I-N-G-O. 아, 진짜 이기고 싶었는데. 우와, 엄마. 그 닭꼬치 중에서 맛있는 닭꼬치죠? 달달구리. 네, 비둘기 아니에요, 비둘기? 맵콤! 야, 아니야. 비둘기도 맛있게 먹으면 돼. 너무 부드러운데? 나도 회나 떠먹어야겠다. 왜 이렇게 맛없지? 아까는 맛있었는데? 핫도그! 핫도그 TV의 상징 핫도그! 너무 만들었다. 한입만! 데려워진 뉴 한입만! 오, 좀 쫄이네 맛있네요. 쫄이네 쫄이네! 자. 프림 드릴까요? 프림? 자, 한입 먹으셔야 돼요. 아니, 아, 손가락이. 왜, 왜? 막고 있어? 벌칙이에요? 아, 아, 알았어. 네, 더 이상 신기 안 건드릴게. 이 맛이야. 맛있어? 전 슈크림이 훨씬 좋아요. 와, 나 맛이 없던데? 먹을게요. 오, 아니, 소시지, 맛있는 소시지 있다, 저거. 너무 맛있어. 가자. 뭐냐. 우와! 와, 근데 계란빵 나 진짜 좋아하거든. 나 계란빵 제일 좋아. 내가 겨울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란빵이야. 진짜. 오랜만에 돌아온 수도 맞추기. 수도 맞추기. 오케이. 오케이, 렛츠 고 파리. 캐나다의 수도는? 멜버른? 땡. 워싱턴은 아니잖아. 힌트. 야, 타. 와, 타. 앞에 숫자랑 같은 뜻이죠.
먹여주는데. 4타, 5타와 6타와 7타와 8타와 지났어. 아! 7타와 5타와 아! 5타와 나 너무 창피해. 너무 창피해. 7타와라고 했어 내가 지금. 러시아에서는? 모스크바. 정답. 계란빵. 계란빵 하지마. 계란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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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세요. 한 방에 갑니다. 남자답게 싹 집어. 오. 집어. 자. 아니 어떻게든 먹으려고. 뭐야 먹는데? 넣어줄까 그럼? 아이 드러워. 못 먹어 이거. 어때요 맛이? 깐족. 깐족? 응. 계란빵은 안 먹어본 사람도 많아요. 진짜 이게 별미거든요. 계란빵을 왜 안 먹었어? 계란빵 너무 제일 좋아해. 야 제일 좋아하는 거야 뭐. 노른자가 살짝 안 익어있어. 특징이 약간 반죽이잖아. 이 빵은 약간 카스테라? 버터? 버터 과자 같은 맛. 그리고 군밤. 여기 많이 매시는 거 같아. 수분이 많이 부족해. 다음 식 갈까요? 찐빵! 찐빵과 호빵! 만두! 만두! 찐빵이랑 호빵이랑 뭐가 다른 거 같은데? 몰라요. 호빵은 문제 주세요. 네 글자 만들기. 네 글자 만들기? 아 인싸 게임. 뭐 와이 키키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와이. 바이 바이. 땡. 바이올린. 정답. 야 얘 근데 너 취사 여기까지 가 있었고. 정답. 이러고 있어. 오케이. 이렇게 하다 왔고. 뭐야? 감당. 플레. 이게 그냥 치고 보고 생각하는 게 나아 장땡이네. 와 냄새 죽인다. 와 요거는 편의점 찐빵이잖아요. 편의점 찐 그리고 야채 찐빵. 아 이거 너무 맛있다. 이게 제일 좋아. 찐빵 뜨거울 때 안 뜨겁게 먹는 팁 알아요? 몰라. 일단은 한 입 먹습니다. 뜨거워도 참고 한 입 먹어요. 뭐야 그게. 뒤에서 이렇게 또 먹어요. 구멍이 생기잖아요. 네. 여기 불어요. 이렇게 먹는 거 진짜로 스펀지에 나온 꿀팁이라니까. 아 그래? 응. 스펀지가 왜 망한 줄 알겠다. 와! 이야 진짜 오리지널 찐빵. 너무 생각해. 맛있어? 이거 진짜 오래 오래? 목이 많이 맥혀 보여 친구야. 진짜 오리지널. 다음 음식 주세요! 와 진짜 나왔다. 와 이거 리얼 분식이네. 리얼 길거리에서 먹는 그 맛이네. 바로 맞아 맞아 맞아. 난 길거리에서 튀김 먹으면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. 오징어, 오징어 튀김? 어, 오징어. 그 네 친구라서 그래. 내 친구가 너야, 친구야. 유레카. 오늘은 특별히. 뭘 자꾸 오늘이냐. 뭘 자꾸 특별이야. 여태까지 다 특별이야. 양이 많잖아요. 네. 네. 특별히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. 오! 게임을. 일심동체 게임이에요. 일심동체 오케이. 렛츠고 파리. 17살 때부터 지금 거의 10년째 오징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. 스타트 트랙. 하나, 둘, 셋! 통화! 오케이! 바로 이거지! 이거지! 컬링! 하나, 둘, 셋! 아니 던져야지 친구야! 다른 거 말고! 스키 점프! 하나, 둘, 셋!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, 오징어. 통화! 너 그거 뭐야? 발표 아니야 그냥? 선생님인 거 아니야? 아 마지막 문제 이걸 못 맞추면 못 먹는 거예요? 리듬 체조 하나 둘 셋. 야 그게 무슨 리듬 체조야. 그거 뭐야. 실패. 아 근데 저는 원래부터 이 친구랑 안 맞아요. 네. 이제 본, 본 게임 들어가시죠. 정말로. 네. 다시 네 글자 맞추기로 갈게요. 네 글자. 자, 공기 소변기. 아 땡. 순환. 정답! 친구야 미안하다. 니트 먹을게. 순환. 아. 어 이걸 어쩌나. 어떤 식으로 남 한 가지 종류만 할 수 있는 거예요? 한 가지 종류만. 한 가지 종류만? 염통 한 입만 남겨주고 기대를 다 가져가자. 와 순대. 진짜 순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
야 너무 맛있다 순대. 순대 간을 좋아하거든요? 오늘은 믿고 걸을게요. 오늘만큼은 간은 제가 믿고 걸을게요. 오뎅도 한번 먹을게요. 맨날 이렇게 꼬추를 먹잖아. 맛있죠? 딱 부산에서 파는 그 맛이야. 다음 음식 주세요. 아 역대급이다. 배불러 보이는데. 길거리에서 파는 건 다 사온 것 같아요. 내가 네. 씨앗 호떡과 일반 호떡. 호떡. 햄버거. 와 씨앗 또 씨앗 들어가 있는 거 봐. 와 이런 씨앗. 아 난 먹고 싶은데 왜 지가 이기고 고통스러워하냐고. 아 나 진짜 리뷰할 수가 없어. 다음 가자. 다음 있다고요? 겜자, 고구마, 옥수수. 도둑이 싫어하는 과자는?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? 거참 아까부터 되게 눈에 띄는데. 어? 뭐야? 승칩! 어? 승칩! 거참이 개새끼가 알면서 이러는 건지. 오레오? 왜 뭔데? 눈에 띄네. 나 아! 아! 이 새끼 입으로 오는 거 같다는 거야? 야, 감자 맛있겠다. 손 넣는 거. 감 잡았어. 한 입에 다 넣어야 돼. 한 입에 다 넣어야 돼. 감자는. 감 잡았어. 나 감 잡았어. 야, 근데 요 놈 맛있다. 그래? 배가 불러도 맛있다. 짭갈구리 하니 맛있어? 짭갈구리. 그 다음은 이제 너 고구마야. 어? 다음 거 한 번 또 남았어. 오프닝 또 하모니카 불러야 되거든요? 잠시만요. 소화 좀 시키고 한 내일쯤 찍을래 이어서? 삐삐삐삐삐삐 삐삐삐 마무리 마무리 나 오늘 제일 힘들어. 차라리 캡사이신을 가져와. 아.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가 겨울 길거리 음식 특집을 해봤는데 뭐 몇 개 머릿속에 생각 안 날 줄 알았는데 엄청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엔 여러분들 또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장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습니다. 월 월. 귀엽다. 나도 이거 한번 써볼래. 내가 더 귀엽지. 아니요.